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화성의 배터리 공장의 화재로 많은 사람이 숨졌습니다. 지금 한 20여 명 이상이 숨졌는데 그 가운데 중국인 근로자가 10여 명 이상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싱하이밍 대사가 현장에 내려가서 사고 현황과 그리고 유족들에 대한 뭐 관련 대처 이런 것을 당부하면서 한국 관련 기업이 뼈아픈 교훈을 얻고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바란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내정 간섭이고 훈계하는 듯하다는 겁니다. 보통 이 사고가 나면 뭐 자국 국민들이 있어서 그래서 대사가 가서 뭐 시체 수습이나 거기에 필요한 행정 지원 그리고 한국 정부에게 빨리빨리 좀 지원해 달라 뭐 조치를 해 달라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뼈아픈 교훈을 얻어라, 그리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러니까 지금 이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면 이렇게 대사가 와서 이렇게 한국에 훈수를 놓고 그러니까 내정 간섭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재명이 중국에 쎄쎄 이러니까 이재명이 중국에 여기도 쎄쎄 저기도 쎄쎄 이렇게 하니까 벌써 이 싱하이밍이 거기 보고 그런 대화를 보고 한국을 아주 낮춰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중국 대사관에 찾아가지고 그때 싱하이밍이 발언하니까 가만히 받아 적는 민주당의 배석했던 의원들을 받아줬고, 이재명은 거기서 온갖 싱하이밍 훈수를 하고 뭐 중국에 대해서 말하자면 중국과 미국이 지금 뭐 대립하고 있는데 나중에 미국에서 뭐 큰일 당할 수가 있다, 줄을 잘 써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반박도 못하고 오히려 거기서 가만히 듣고 있었던, 이런 게 과거에 문재인 때 중국에 가서 혼밥 먹고 수행원들이 우리 기자들이 거기 있는 보안 요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어도 중국은 큰 산이고 대한민국은 자그마한 산이 있어 같이 붙어 있으면 아름답다 막 이런 발언을 했던 것들이 지금 중국에 돌아오는 걸 보면은 정말 기가 찬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여기에 댓글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중국에는 그것보다 더한 많은 인명사고가 있고 무엇보다도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이런 나라에서 지금 여기에서 한국 기업들의 뼈아픈 교훈을 삼아라, 중국에서는 최근에 무슨 큰 폭발 사고도 있고 그래서 많은 시신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당신들이나 잘해라 뭐 이런 댓글도 넘치나고 있습니다. 자, 추한 중국 대사관에 따르면 시잉 대사는 전날 늦은 밤에 화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소방당국으로부터 수색과 수습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시잉 대사는 이번 화재로 10여 명의 중국인이 숨진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명의 중국인이 희생됐어 매우 침통한 심정이다. 자, 한국 정부의 사고 원인 규명과 중국 유가족에 대해서 지원 제공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유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터리 공장 화재로 많은 인명과 재산 손실이 발생했고 특히 많은 중국 국민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중국 당과 정부가 이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 중국 대사관은 한국 측과 함께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한국의 관련 기업들이 이 뼈아픈 교훈을 얻어 다시는 이와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중국인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것을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한국 기업들이 뼈아픈 교훈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 사고가 뭐 나라고 난 건 아니지만 중국 대사가 할 말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중국의 이 자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탄압, 뭐 지금 6월 4일이 이제 지났지만 여기에 천안문 광장 태안문 사태, 거기에서 6사라는 글자도 못 쓰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위하고 뭐 이렇게 인터넷도 차단하고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인권 탄압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 한국의 완 대사가 할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사고 발생 후에 영사 담당 직원 2명을 현장에 급파해서 자세한 피해 현황 등을 파악했습니다. 중국 현지 언론도 이번 화재 사고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잉 대사가 6월 달이었죠. 중국 이 대사관지로서 이재명을 초청해 가지고 지금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판단이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 이런 걸 보면 이 대사로서는 아주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과 비슷한 과 아닌가. 그러니까 이 PR을 구분시켜놨고 선동해갖고 계속 이렇게 정치적인, 적대적인 이런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것. 품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싱하이밍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교관이 주재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정면 비판한 것 자체가 아주 이례적이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은 한국에 뭐 비밀경찰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자, 그래서 뭐 거기 중국 식당을 만들고, 송파구에 중국 식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비밀경찰을 했다 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자, 이거는 것도 지금 한중관계의 뭐 이 개선 이런 걸 따라가지고, 그래서 정부가 공식화하지 못하지만은 여러 가지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입건되고 조사를 받고 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은 갈수록 뭔가 비정상적인 초한전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이렇게 이 무한 이 침투를 해가지고, 그래서 살짝 바꾸고 고치고 이렇게 아주 중국 정서, 중국 사상 전파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자 하원도 그런 게 있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이 막대한 자본을 들여와가지고 한국 안에서도, 자, 이 텔레비전 드라마나 뭐 이런 거 안에서도, 자, 대본이나 또는 드라마 세트나 이런 걸 보면 중국풍이 많다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같은 자들이 쎄쎄 뭐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데, 이 친중이 항상 문제다. 친중. 자, 이 친중과 친미는 정말 이 양립할 수 없는,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체제가 아니라 공산주의입니다. 전체주의 체제를 갖고 있다. 사상. 자, 여기는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래서 여기는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고, 지금 중국과 미국은 충돌하는 나라, 충돌하는 관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싱하이밍이 마치 원세계처럼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여기 돌아다니면서 온갖 이 오만 방자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싱하이밍의 발언이 알려지자,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굽슬거리면서 모시던 중국 아닌가 하는 댓글이 제일 많습니다. 자, 민주당의 훈수로 둔 것으로, 민주당의 훈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우한 폐렴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자, 엉터리 백신, 마스크로 3년 가까이, 자, 이렇게 많은 피해를 냈던 중국에서 할 소린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뭐하고 있나? 빨리 중국 대사 만나서 쎄쎄하고 아양 떨어라 하는 댓글도 지금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대사가 한국을 겁박하네. 정말 간이 부었다. 자, 인권이 없는 중국에서 이게 할 소린가? 하는 댓글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댓글이 넘치나고 있습니다. 자, 살다 살다가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이 중국에서 중국 사람이 와서 한국에서 뭔 소리까지 다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니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자, 중국은 그동안 이보다 더한 화학회사 폭발 사고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 참 어이가 없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과 관련해서 이 내정 간섭적 발언들, 자, 대사가 남의 나라의 안 좋은 일에 충고 멘트를 날리다니 전발 금방지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오늘 댓글이 이 조선일보 기사만 보더라도 무려 지금 1300개 이상 달렸습니다. 자, 이 기사가 오늘 수정된 기사가 11시 12분인데 자,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싱하이밍 정말 경계도 해야 되고, 중국, 자, 이 친중파들이, 자, 이러니까 이 득세하고 또 온갖 정권을 바뀌면 온갖 짓을 다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